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상팔가족분의 소중한 신청곡 중에 015의 이젠 안녕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앞부분 전주가 좀 약간 사실은 저는 좀 생뚱맞은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예, 편곡 의뢰가 왔으니까 비슷하게 최대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처음에 2번 줄 3플랫 누르시고 1번 줄 개방현 다시 2번 줄 3플랫 하고 3번 줄 5플랫까지 이거를 그 운지를 미리 하고 한눈에 2번, 1번, 2번, 3번 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다시 2번 줄 개방현, 3번 줄 개방현 치면서 5번 줄 7프렛 누르는 거죠.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. 바로 그리고 나서 Am 에드나인처럼 Am에서 2번 손 띈 거 1번 손 떼서 2번 줄 개방현 5, 4, 3, 2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1번 줄 8프렛 7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8플랫 3번 줄 7플랫이 되는 거야. 이 손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3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한마디 떼어드려 볼게요. 셋 넷 이렇게 되겠죠. 다시 한번 셋 넷 그 다음에 D마이너 9처럼 3번 줄 2플랫, 2번 줄 1플랫만 누르시고 4, 3, 2, 1 4, 3, 2, 1 그 다음에 여기서 그 3번 줄 5플랫, 1번 줄 5플랫, 2번 줄 6플랫 그리고 2번, 3, 1번, 2번, 3번을 치는데 마지막에 8분음표예요. 이렇게 그렇죠. 4번 줄이면 안 끊어지게 주의하셔야 돼요. 8분음표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6번 줄 7플랫 누르시고 6번, 3번 줄 개방현, 2번 줄 개방현, 3번 줄 개방현 6323 그 다음에 1번 줄 8플랫 7플랫 2번 줄 8플랫 1번 줄 개방현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5번 줄 3플랫 4번 줄 5플랫 3번 줄 5플랫 난 다음에 5 4 3 2 1을 치면 돼요. 요 세 마디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셋 넷 다음에 D 마이너 모양 라인을 잡는데 1번 줄 개방현을 먼저 놓으세요. 4번 하고 1번 줄 개방현, 그다음에 3번 줄 치고 바로 D 마이너 7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치고 3번 줄 치고 1, 2번 동시에 두 번, 3번 줄 다시 또 1번 줄 개방현 치고 다시 3번 줄, 3번 그다음에 2번 줄까지 이렇게 되겠죠. 다시. 그 다음에 F-6인데 1플랫 발에하고 5번 줄을 3플랫 안 누르셔도 돼요. 4번 줄 3플랫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누르시고 6번하고 4번 2번 3번 그 다음에 3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 젖히죠.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 떼어서 1플랫 1플랫 그리고 나서 1번 줄 개방현 다시 3번 줄 1플랫 여기가 그래서 F온지를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3번 8분음표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6번하고 2번 3번 치고 4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 하고 2번 줄 3플랫 누르시면 3번 줄 개방현 동시에 이렇게 코드 진행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어려운 쉬운 난이도는 아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. 셋, 넷. 자,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이번 시간에는 간주 부분 알아보겠습니다. 간주 부분은 피아노 풀어지는 솔로라 사실 되게 빠르고 저도 그 속도까지는 정확히는 못 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천천히 한번 띄워드려볼게요. 처음에 1번 줄하고 3번 줄 동시에 치시고 다 16비트예요. 그럼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8플랫, 7플랫, 8플랫 동시 치고 3번 줄 음이 이제 루트가 돼서 끊어지면 안 돼요. 3번 줄 음 남아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2번 줄 6플랫, 4번 줄 7플랫 누르시고 두 개 동시에 그 다음에 1번 줄 8플랫, 7플랫, 8플랫 그 밑에 음은 음이 똑같죠.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 칸 옆으로 옮겨주게 되면 2번 줄 8플랫, 4번 줄 9플랫이 되죠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1번 줄 10플랫, 그 다음에 1번 손을 발에로 눌러가지고 1번 줄 8플랫 그 상태, 이 상태 그대로 모양으로 위로 두 칸 옮긴 다음에 옆으로 두 칸 옮기고 위 2번 손 위로 올려주면 그 5번 줄 11플랫, 1번 줄 12플랫이 되죠. 그 다음에 1번 줄 10플랫, 그 다음에 2번 줄 13플랫, 새끼손가락 12플랫 이렇게 되죠. 이런 모양이 되죠. 다시 4개, 요 네 마디 이어볼게요. 셋, 넷. 자,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1, 2, 3, 4번 줄 7플랫, 7플랫 누르고 1번 줄 8플랫, 2번 손으로 3번 손으로 3번 줄 9플랫, 새끼손가락 2번 줄 10플랫을 누르게 되면 이게 A마이너의 그 D마이너 형태의 A마이너, 이게 D마이너, E마이너, D마이너, E마이너 이렇게 되나요? 네, 잘못 눌렀네요. 안 보여서 제가 여기서는 그 다음 여기 F마이너, G마이너 이렇게 돼서 여기 A마이너가 되죠.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1번하고 4번 줄 동시에 치고 그 다음에 3번, 2번하고 1번 줄 칠 때 2번 손을 떼서 1번 줄 7플랫을 쳐주는 거예요. 나오는데 여기는 투카포 끼게 되면 너무 좁아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 훨씬 운지는 사실 쉽거든요. 근데 이런 모양이 되겠죠. 다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5번 줄 9플랫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10플랫 누르고 5번하고 1번 동시에 치고 1번 줄 8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7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10플랫을 누르시는 거예요. 1번 손이 두 번 내려가겠죠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3번 손이 5번 줄 10플랫 누르고 1번 손은 그대로 있고요. 5번하고 1번 동시에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10플랫, 2번 줄 8플랫, 10플랫 이렇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루트가 반음 떨어져서 2번 손이 5번 줄 8플랫 누르고 1번 줄 7플랫 그대로 그 다음에 2번 줄 10플랫, 8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7플랫이 돼요. 두 마디 떼어들어 볼게요. 셋, 넷. 이렇게 되겠죠. 셋, 넷. 이렇게 연결하기가 좀 어렵네요. 이게 그래서 이건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좀 쉬워졌어요. C로 내려가서 1플랫 전체에서 5번하고 1번 그 다음에 2번 줄 1플랫 개방현 1플랫 되겠죠. 그 다음에 3번 줄 2플랫하고 F1A라서 약식 이렇게 작게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3번 손가락은 필요가 없죠. 4번 줄 안 치니까 그래서 5번 줄 개방현하고 3번 줄 2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1플랫 개방현 그 다음에 5번 줄 2플랫 누르고 지연비니까 6번하고 아니 5번하고 3번 줄 동시에 개방현 그 다음에 2번 줄 3플랫 1플랫 3플랫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손이나 4번 손으로 6번 줄 4플랫 눌러주시고 1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2번 줄 3플랫 1플랫 개방현 저는 3번 손을 있을게요. 이렇게 여기만 셋 넷
세 마디 한번 천천히 뛰어들어 볼게요. 셋, 넷.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셋, 넷. 자, 그 다음에 A 마이너를 잡으시고 5번하고 2번 줄, 그다음에 4번, 3번, 2번 줄 개방연. 시작. 그다음에 D1 F 샵이어서 6번 줄 1플랫, 2번 손으로 새끼 손으로 2번 줄 3플랫 누르시고 6번하고 2번, 그다음에 2번 줄 1플랫 개방연. 그다음에 3번 줄 2플랫까지 눌러주는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6번 줄 3플랫 누르시고 G니까 6번하고 2번 줄, 그다음에 3번 줄 2플랫. 개방연 E플랫. 이거 두 번 쳐줘요. 다시 한번 이 41마디 셋, 넷. 자, 그 다음에는 루트를 6번 줄 E플랫 지온 F로 옮겨서 그대로 똑같이 한번 쳐주시면 돼요. 5번하고 6번 줄 E플랫하고 2번 줄 개방연, 3번 줄 E플랫, 개방연 E플랫. 그 다음에 음이 원래 더 떨어져야 되는데 루트가 이제 이게 제일 낮잖아요. 그러면 4번 줄 개방연, 2번 줄 개방연, 그 다음에 3번 줄 E플랫 개방연, 4번 줄 개방연. 원래는 음이 더 떨어져서 낮은 D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. 다시 그 다음 C를 잡고 5번하고 4번 줄 치고 그 다음에 5번 줄, 4번 줄 개방연, E플랫. 시작. 4번, 3번 줄 개방연, 4번 줄 E플랫 개방연, 5번 줄 3플랫. 이렇게 되겠죠. 하면서 F1G에서 이제 6번하고 2번 3번, 4번 2번 3번, 4번 그 다음에 G 6번하고 2번 3번, 4번 하고 1, 2번. 이렇게 여기는 아르페지오의 전형적인 형태죠. 하고 이제 다시 또 2절 노래가 나오겠죠. 자, 간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천천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셋, 넷. 자, 이상으로 간주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시간에 연주법을 알아보겠는데요. 연주법은 되게 간단해요. 그냥 그 피아노의 두톤 4비트이기 때문에 5번 줄하고 C 같은 경우는 5번 줄하고 1, 2번 줄 동시에 그다음에 3번 줄 그쯤 되겠죠. 우리 처 그다음에 지온비는 5번 줄 E플랫 1, 2번 줄 3플랫 3플랫 만났던 A 마이너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. A마이너 7 온 G는 6번 3플랫 코드만 아시면 돼요. F C 온이라서 C에서 6번 줄 개방연을 루트로 치면 돼요. D마이너 7 4번. 자, 여기서 이제 섹션이 들어가죠. G에서 6번하고 2번 3번 치고 그 다음에 4번 줄 치고 A마이너 7 이렇게 되겠죠. 다시 또 똑같이 시간은 A마이너 7 온지 C 온이. 자, 여기서 섹션이 들어가죠. 여기서는 반박 그 처음에 4분은 8분은 표 D마이너 7에서 4번하고 3번 치고 2번 줄 치고 16분은 표로 이 상태에서 F 온지 그 다음에
16분음표 끌어주고 다시 2번 3번 개방연 하고 C로 도라는 거예요. 여기 이거 천천히 하게 되면 딴다따다다 이런 박자가 돼요. 셋 넷 딴다따다다 둘 박자는 다시 으뚜두두두 이렇게 되죠. 으뚜 C 애드나인을 눌러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셋 넷 이렇게 되겠죠. 요 섹션이 중간중간 들어갑니다. 셋 넷 다음에 2절 시 똑같아요. 그것도 똑같습니다. 망설였지만 시간은 뭐 이렇게 되겠죠. 그것도 똑같습니다. A마이너 세븐 온지 F 시온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하고 4/8분음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박자부터 어느 차가웠던 F 메이저 7 6 모형 잡고 박자가 딴다다다다단다다다 이 박자만 이해하시면 돼요. 딴다다다다 그러니까 6번하고 1번 2번 그 다음에 4 엄지 4 3 6 1번 2번 3번 이게 딴다다다다 그 다음에 F 온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이 E7에서 그 다음에 E7 온 G샵을 바로 바꾸면서 이렇게 되겠죠. 여기서는 딴 딴다다 딴다다다다 박자를 A-7에서 딴 다다다다다 6번 3플랫으로 가기 F로 가긴 6번 주지 3플랫 쳐줬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다시 구르던 딴 딴다다 딴다다다 딴다다다다 쉬운 2를 넣었네요. 딴 4 3 2 하고 6번하고 시온이에서 6번하고 1번 2번 딴다다 1 3 그 다음에 F온지 그 다음에 여기서 6번하고 1번 2번 치고 3번 줄 치고 4 3 1 16분음표로 그 다음에 다시 또 붙여서 작은 딴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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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다다다다 6번 3플랫 하고 여기선 스트로크 G가 되겠죠. 여기서 스트로크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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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양약 강양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로우 곡고 연주법 그 다음에 안녕 코드는 똑같아요. 헤어짐은 F A-7 온지 F C온이 D-7 여기서는 G를 두 번 치고 A-7 한 번 치고 G온 B F C온이 D-7 한 번씩 D-7 G C 간주가 나가겠죠.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거의 진행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렇게 똑같이 치지 않으셔도 돼요. 피아노로 막 흩어져 친 거라서 기타로 사실 만들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트로크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자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